네, 오늘도 준비됐습니까? 레벨 2 준비됐습니까? 예습해 오셨죠, 그죠? 짧고 굵게 강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분쯤에 끝나니까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선생님, 짧아서 진짜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한번 잠깐 끊어볼까요? 좋아요. 라우드에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끊을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저게 실험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Participants, 참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Laboratory 하게 되면 실험실 연구소고요. Study, 말 그대로 연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이제 혹은 실험실 연구에서 이 참구자들은 were asked, 요청되어졌다 되죠, 그죠? To listen 하도록. 먼저 listen to 어디에 귀 기울이다죠, 그죠? 귀 기울여라, 좀 들어달라 라고 요청받았습니다. A pair, 한 쌍입니다. 한 쌍이니까 두 개가 되겠죠? 한 쌍은 뭡니까? 아주 시끄럽고 unpleasant, 불쾌한 소음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쭉 소음을 좀 들어달라 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자, 다음에 played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소리 같은 거 재생을 하다 라고 할 때 보통 play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생된. 자, 뭐를 통해서요? 뇌를 통해서 headphones, 헤드폰을 통해서 이게 소리가 재생이 된 아주 한 쌍의 시끄럽고 불쾌한 소음을 좀 들어달라 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실험 같은 건 보통 이제 시사점이 있어요. 한 소음은 lasted, 지속되었습니다. 기간 나오죠, 그죠? 8초 지속되었습니다. 즉 A라는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있겠죠? The other 됐죠, 그죠? 또 다른 하나라고 할 때 the other 합니다. One, the other 이렇게 되죠? 나머지 하나는요, 나머지 하나 last 지속됐습니다. 16, 16초 지속됐습니다. 아, 소음인데 A는 8초, B는 16초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 16초 싫을 것 같아요, 그죠? The first 8 seconds of the second noise.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에 동사니까. 자, 처음 그 첫 번째 8초입니다. 첫 번째 8초. 그러면 이제 A의 8초일 수도 있고 B의 8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에? Second noise, 즉 B라는 소음. B는 아까 16초짜리였죠? 16초짜리의 처음 8초는 이렇게 됩니다. 16초짜리의 처음 8초는 were identical 됐죠, 그죠? 동일한 same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First noise 됐죠? 첫 번째 소음, 즉 A라는 소음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whereas 반면에 okay, the second 8 seconds 됐죠, 그죠? second 8 seconds 여기서 또 이제 커마크만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커마크만 먼저 해볼까요? while 뭐하는 동안에 still 여전히 loud 시끄럽고 불쾌하다는 거죠. 여전히 시끄럽고 불쾌한데 그 second 8 seconds 됐죠. 두 번째 8초. 자, 그러면 이거 지금 B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B 이야기가 16초니까 첫 번째 8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초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전히 시끄럽고 불쾌하지만 were not as loud. 뭐뭐만큼 시끄럽지는 않았다 이렇게 됐죠. 뭐만큼일까요? 첫 번째 그냥 A라는 소음만큼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as 다음에 보통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노이즈 바로 A라는 것만큼 시끄럽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지금 헷갈리죠. 이게 저도 처음 읽고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A라는 소음과 B라는 소음이 있는데 말 그대로 A라는 소음은 0초 시작해서 8초 동안 이렇게 막 사오정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B라는 소음도 똑같은 음역대입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8초는 그죠? 처음 8초. 나머지 8초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만큼 시끄럽지 않았다. 소음이 요 정도였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끝이네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뭐라 표현한 겁니까? First 8 더를 붙여줘야지 또. The first 8 seconds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The second 보고 쓰는 것도 안 되네요. The second 8 seconds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 표현. 그래서 요거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요게 아니에요. 요거죠, 이렇게. 죄송해요. 첫 번째 8초, 두 번째 8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되면 요걸 좀 보고 좀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저랑 함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연구한 참가자들이 아주 시끄럽고 좀 불쾌한 소음, 헤드폰을 통해서 재생된 소음을 좀 들어달라 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음은 8초간 지속되었고요. 다른 거 소음은 이제 16초짜리였습니다. 근데 16초짜리를 잘 보니까 초반 8초 같은 경우에는 동일했습니다. 첫 번째 소음, 즉 A라는 것과 동일을 했고요. 반면에 그 두 번째 8초, 여전히 시끄럽고 불쾌했지만 요거는 그만큼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B라는 소음은 16초긴 한데 시작할 때 8초는 똑같은데 뒤에 조금 약한 소음이 8초간 더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조금 낫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길기는 길죠. 좋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거 후반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갑니다. 옆에 맞죠,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비명을 질러주세요. 네, 갑니다. 나중에, 자, 나중에, 어휴, 노란색이네요. 정렬에 빨간색, 패션. 저는 이제 열정적이니까요. 자, 나중에 그 참가자들의 were told, 들려졌다, 그러니까 뭐 들었다, 말되어졌다라기보다는 너무 이상하죠.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were told 하게 되면 들었다 이렇게 써가시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우리가 말되어졌다, 말되어졌단 말이 세상 어디 있어요? That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할 것이다. Have to listen to. 들어야만 할 것이다. One, 한 개죠. Of the noises again. 그 소음, 즉 A, B 중에서 한 개를 다시 들어야 한다. 라고 들었고요. 또 that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뭐라고 또 들었냐면 즉 A라는 절 나왔죠. A라는 거 좀 그렇다. 첫 번째 that 절, 두 번째 that 절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개를 다시 들어야 된다고 들었고 그리고 또 that 이하를 들었죠. 그들이 고를 수 있다는 것은 which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which는 어느 것이죠? 어느 것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어요? 짧고 굵게 끝나는 A 하겠습니까? 아니면 긴데 끝에 가서 좀 약해지는 B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결과가 이제 시사점을 갖고 있죠. 볼게요. 분명히 두 번째 그 소음은 worse, 더 나쁘죠. 자, 그다음에 부연설명 쭉 나옵니다. 왜 더 나쁘냐면 unpleasantness 됐죠. 그죠? 그 불쾌함이 지속되었습니다. twice as long. 두 배만큼이나 더 길게요. 두 배라는 거죠. as long. 길이로 따졌을 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반전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verwhelming majority 됐죠. 압도할 만한, overwhelming. 압도할 만한. 그 다음에 majority. 우리 major.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가 to be repeated, 반복되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 16초짜리 선택했어? 그래? 왜요? 이유 나왔죠? 왜냐하면 볼게요. Whereas, 반면에입니다. 반면에 두 개의 소음이 unpleasant, 아주 불쾌했었고 and 동사 두 번째 거 나오죠, 그죠? Same irritating peak 되죠. 같은 irritating 짜증나게 하는 peak가 있을 때 소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peak가 없는데 peak는 이거죠, 이렇게 이런 거 여기 높게 서서 오는 것을 이제 peak라고 합니다. peak는 우리 산의 봉우리를 또 peak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짜증나게 하는 소리의 peak가 같이 있었음에도 이런 반면에, 오케이, 둘 다 있었음에도 반면에 있었음에도 second, 두 번째 것은 had a less, 덜 불쾌한 끝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시작 8초는 이렇지만 B는 끝날 때 어때요? 나머지 8초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덜 불쾌한, 그쵸, 끝이 끝자락이 있었고, 자, and 자, 그리고 자, 그래서 so was remembered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was remembered, 기억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로써? as less annoying 됐습니다. 덜 짜증나게 하는 뭐보다? than the first, 첫 번째 소음보다. 자, 뒤에 가서 뭔가 좀 생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대충 이해는 되시죠? why라고 묻고 왜,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다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둘 다 소음이 그쵸, 불쾌하고 그리고 같은 짜증나는 피크, 봉오리 부분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것은 덜 불쾌한 끄트머리가 있었고, 그래서 덜 짜증나는 것보다 첫 번째 것보다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자, 좋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부터일까요? 라우다리에서부터 한번 쭉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게 남아있긴 하지만 쭉 볼게요. 나중에 그 참석자들은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소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들은 어느 것인지 이제 고를 수 있다. 자, 분명히 두 번째 게 더 최악이었다. 두 배나 더 그 불쾌함이 길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대다수 사람들은 두 번째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둘 다 불쾌한, 둘 다 두 소음 다 불쾌했었고요. 같은 짜증나게 하는 피크가 소리였던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음에도 반면에 두 번째 것은 훨씬 덜 불쾌한 끄트머리, 그러니까 좀 낫다는 거죠. 이렇게 끝나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됐습니다. 덜 짜증나는 거, 뭐보다? 첫 번째 것보다.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고 실험 짧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 잘 해보시고요. 아래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무르르듯이 이렇게 쭉 해석해보고 설명까지,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시면 한 개의 지문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